사수였단 말이야. 사였냐고 할 때? 그렇지. 아 그래? 내가 한번 봐줄게. 공 던질 때 제일 중요한 거 그냥 막 잡고 던지면 항상 직구를 잡고 던지는 거 기본. 오우 좋다. 제가 어깨 나갈 것 같은데 벌써.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공 던질 때 몸을 써서 던지면 되거든. 아 팔을 써서 던지니까 팔이 아픈 거야. 공을 이용해서 한번 던져볼까요? 오케이. 네. 자, 내가 팁을 하나 줄게. 여기서 가지고 우리가 던지는 방향은 이쪽이잖아. 그래서 정면. 그러면 서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, 맞지? 맞지. 이게 제일 가까울 거 아니야? 그렇지. 이렇게 가면 가깝나? 멀지. 이것보다 이게 제일 가깝잖아. 그렇지.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탁 던지면은 제일 가깝게 던질 수 있잖아. 아. 지금 던지는데 힘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. 아. 그러니까 최대한 옆으로. 이렇게. 그렇지. 그래서 꼬리 밑으로 들어가고. 그렇지. 아우. 그러면은 아우. 힘을 조금 덜 쓰는 것도 어깨가 덜 아픈 것 같아. 확실히. 그렇지.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이나 기본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제일 안 좋은 거. 맨날 던지고 나면 어깨 아프다, 다 아프다 하거든. 맞아.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세게는 던지고 싶고 잘 못하니까 세게 던지고 싶잖아.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던진다 그래. 자동차도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빡 밟아버리면은 사람들이 벌써 끓이잖아. 이렇게 스톱을 해버리면은 어깨랑 팔꿈치에 무리가 간다. 움직이는 만큼 그냥 움직여주면 돼. 아하. 탄력에서 그냥 움직여주면 되고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팔을 끝까지 놀다 보면 이렇게 돌아가거든. 아하. 근데 이걸 그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. 그러면은 여기까지 밖에 가동 범위가 여기까지 밖에 안 돼. 근데 이게 돌아가면은 더 들어오잖아. 그럼 이만큼 힘을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한 볼을 던질 수 있지. 하나, 그렇지. 둘. 제일 옆으로 와서. 그렇지. 그리고 박아놓고 던지고. 보고 그 탄력으로 딸려 나오는 거야. 던지고 나서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.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. 던지는 곳은 여기인데 여기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던지면은 안 돼. 흔들린단 말이야. 던지기 전부터 던지는 곳을 봐야지. 보고 던져야지 정확하게 됩니다. 계속 봐야지 던지는 곳을. 컨트롤이 좋아진다니까. 요거면 딱 찍히면은 사회인이라고 해도 가도 돼. 아 컨트롤이 얼마나 좋아진다. 내가 마운드에서 항상 던지고 민우가 내 공을 받아줬었단 말이야. 아 그러네. 근데 내가 이제 받아주고 포수였으니까. 아. 딱 이렇게 투수가 공을 던지잖아. 그러면 포수가 얘기를 해줘. 회전 좋다. 아, 근데 공이 아직 살아있습니다. 살아있어. 네. 회전이. 아니, 내가 받아봤는데, 아까. 살아있진 않아, 지금. 들어와. 회전이 올리면.